네, 시편 150편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뻐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150편 이것도 시작이 할렐루야고 끝이 할렐루야. 너희는 주를 송축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이 시편이 끝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주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이 있다면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동안 시편을 통하여서 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편을 시작할 때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할 자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의미죠.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라는 걸 계속 말씀해 주셨고 시편에서 왕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또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를 경외하고 그에게 찬송을 드리는 자가 진실로 복이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1편 1절과 2절을 말할 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 그가 복이 있는 자라라고 말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악인들의 꾀나 죄인들의 길에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경외하고 주가 어떠한지를 알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만난 자들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바로 거기서 말한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지으실 때 주님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주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지을 때 주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주님을 찬송하도록 지음을 받은 자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근데 주님을 왜 찬양해야 되냐? 그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찬송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편에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춘다라고 말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라고 할 때 그 두려움은 뭔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법,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자 늘 그 말씀 앞에 서는 자세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하고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를 경외하는 자는 그 아들에게 입맞춘다 그랬어요. 그 아들 우리 주 예수님과 여러분 입맞추는 자입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 메시아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고 그 메시아가 왔을 때 드디어는 그가
하나님을 보내신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으로 알게 되어져서 그분과 입맞춤 교제한다는 걸 연합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모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는 연합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의 길로 주신 분이라는 걸 안다면 그 예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입맞추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입맞추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입맞춤은 사랑의 교제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입맞추고 싶잖아요. 입맞춤 그 사랑의 교제요.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이 사랑의 교제를 예수님과 하는 것이 예배요, 기도요, 찬송의 시간이요. 우리의 삶이 주님과 입맞추는 자는 진실로 찬양할 수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다 하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의 길이 망하리라고 말해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 아들과 입맞추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길이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편 2편 11절 12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급하게 우리로 멸망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과 입맞추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입맞춤을 하는 자는 시편 3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8절에 주의 구원은 주님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구원인 것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입맞추는 자는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복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왕권을 다 그 아들 예수님께 물려주셨어요. 왜? 인자됨을 인하여서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생명을 나타내시고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단 한 분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의로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통치권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하늘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표현한 이유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이고 성령님은 왼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몸에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는 것과 같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른손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다시 보좌에 앉으신 것이고 성령님은 왼손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보좌로 이끌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모든 만물을 통치하실 수 있는 통치권을 가지시고 심판자가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구원이 주께 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입맞춤을 하는 자 그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자가 되어져서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가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이 되어졌으니 그의 백성 그의 나라가 되어진 자라서 복을 받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시편 4편에 3절로부터 5절을 보면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분 경건한 자요. 그 경건한 자를 내가 믿고 그 안에서 연합돼서 입맞춤을 하는 예배자는 경건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라는 거예요.
그를 부를 때에 주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주 앞에 구한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라. 자리에 눕는 거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맡겨진 자. 그렇다고 게으른 자가 되라. 또는 영적으로 자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잠잠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5절 말씀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주를 의지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예수님과 입맞추니 의의 제사를 드리는 자다. 이 의의 제사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고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는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그래서 의의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린 게 의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또한 의의 제사를 드리려면 예수님 안에서 나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드리는 예배가 의의 제사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죽고 그분의 의를 의지해서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가 산재물로 드리는 의의 제사요. 이것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다 라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했을 때 시편 1, 2, 3, 4편이 딱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이 육체의 호흡을 말하고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육체의 호흡이 있다고 예수님을 찬양하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 호흡은 육체의 생명의 호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자, 기도를 호흡과 같다라고 표현해요. 주님과 함께 주고 받고 우리 호흡이 내셨다, 들이마셨다 하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입맞춤을 하는, 의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호흡이 있는 자요. 바로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주를 경외하는 자이다. 이런 자는 복이 있다 라는 말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한 사람은 경건한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한 영만 지으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 하나를 얻고자 함이라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한 그 경건한 자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분만이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만이 왕이시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가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을 입고 그분의 의를 입고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머리로 섬기는 그가 백성이다. 신약에서 말하는 표현으로는 그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경건한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사랑해서 입맞춤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했고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중에 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택했고 이삭 중에서 야곱을 택했고
야곱에게서 열두 아들이 나와서 열두 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들로 오셨어요. 나올 수 없는 중에 낳은 이삭처럼 이 세상의 인생들이 낳은 아들 중에 온 것이 아니라 이 인간으로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모두가 죄인인 이 삶, 그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 누구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약속의 아들로 오셨어요. 단 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자손으로 오셨어요. 이 경건한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데 그 뜻은 한 나라, 한 백성을 모으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과 같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것 같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시편이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에 왕은 모든 것의 주권자다, 심판자다. 주권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잠잠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잠잠히 그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를 찬양하라 한 이 말은 그분의 생기를 받은 자들아 그분만을 찬양하고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도록 나를 내어놓고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구하여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모든 일을 이르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1절의 말씀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맞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이면 여기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의 제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는 바로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내가 가진 생기, 내가 가진 생명으로 인해서 찬양하는 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졌다는 말은 즉 구원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의의 사람이 되었다. 이전에는 나는 죄의 사람이었고 이전에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님이 받으시는 의의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약속하셨고 나올 수 없는 중에 이삭이 낳아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들로 오셨어요. 상속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이 세워지도록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심령 속에 세워지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라니까 그 성전은 바로 자기 육체를 말함이라.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한 것과 같이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내 대신. 그래서 내 육체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새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생명이 거하시는 그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우리의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의로운 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4편에 나온 말씀이 야 이렇게 로마서 12장과 연결이 되는구나. 성소가 되어졌다면 이와 같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 그냥 찬양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의의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찬양할 때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어느 날 제 심령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궁창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이 안에 위가 있고 간이 있고 신장이 있고 뭐 창자가 있고 이래서 조그만 곳에 장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보여주는 우리의 혼적인 부분은 우주더라고요. 궁창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심령이 창세기 1장에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하며 공허하고 맞아요? 틀려요? 우리 심령이 그렇거든요. 어둠이 가득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게끔 그럴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임하니까 그 빛이 와서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어져서 진실로 찬양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에베소 2장 6절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다. 그 궁창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곳이 우리 심령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자가 되었다라는 게 바로 어디에 보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보좌가 있는 거예요. 보좌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와요? 저 위에서 와요? 아니면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올라와요? 뱃속이 아니라 이게 궁창이더라고요. 궁창 위에 계시는 하나님.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의자 하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말씀의 다스리심이 영혼, 몸,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주의 말씀이 온 우주에 편만하시죠. 내 안에도 그 말씀이 편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그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그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이 진실로 주님을 찬양하는 호흡이 있는 자입니다. 궁창에서 찬양하듯이 내 심령 안에서 노래가 흘러나와야 돼요.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그냥 늘 흘러나오는 거. 내 영으로 찬양하고 내 마음으로 찬양하고 늘 주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은 구원을 맛보고 모든 길에 감사한 사람만이 이와 같이 궁창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내 영도 찬양해요. 방언으로도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적인 이 궁창 같은 우리의 마음도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어져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에베소 1장 6절에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와야 어두움 혼돈되어진 영은 떠나가고 밝은 빛이 오니까 그 빛 가운데 드러나서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분의 은혜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을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셔야만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그 영광이 어떻고 하늘의 기업의 영광이 어떻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 이 모든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의 계시의 영은 말씀과 함께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찬양하고 내 마음이 찬양하고 내 입술이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찬양이 여러분 그냥 입에서만 찬양을 하면 여기서 나는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받는 찬양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심령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올려드리는 호흡이 있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 경건의 자손이 되어져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들이 진실로 찬양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찬양을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찬송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찬송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이 시편 150편이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 찬송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다 찬양하는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한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중건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했어요. 그 이전에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갖고 왔을 때 그렇게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가운데 갖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계신데 우리는 얼마만큼 그분을 찬양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나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들이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을 중히 여겨요. 그곳에 기도만 해도 들으신다고 그 성전을 얼마나 중히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전으로 삼으셨는데 내 심령을 얼마나 중히 여기시나요?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을 보면 술 먹지 말란 말 없어요. 담배 피란 말 없잖아요. 그걸 말하기 전에 당신이 하나님이 성전인 것을 안다면 그 성전을 얼마만큼 거룩하게 보존해야 하겠는가. 이거를 아는 사람은 그런 거 말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여기다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붓고 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너무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가 우상을 세우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다가 그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서 좌지우지하게끔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길 원한다는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앞에 나와서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것인데 내 안에 성전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세우시고 거룩하게 나를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온 몸이 바디가 전부 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모여야 돼요. 피가 어디로 다 모여요? 심장으로. 심장이 딱 죽으면 끝이에요. 피가 다 심장을 통해서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심장을 통해서 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우리의 영이 항상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우리는 보좌 앞에 늘 그렇게 예배하고 입 맞추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그 보좌 앞에 가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하게 하신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또 묵상하고 또 찬송하고 또 묵상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매일매일 찬송하는 자가 바로 심장을 통과하고 그 피가 다시 공급이 되어지고 이것을 온몸이 다 함께 그것을 하는 것을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각각이 주님 앞엔 악기죠. 우리 각각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서 찬양할지어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행적들로 인해서 그분을 찬양하라는 건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너희가 알고 보고 이제 그분을 찬양해라는 거예요. 제2예루살렘 충건이 이루어지게 된 여기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신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졌는데까지 창세기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오늘 여기까지 생각한다면
그분이 행하신 모든 행적들이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것을 아는 자가 되어지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떠한지를 아는 자는 찬양해라. 그분의 위대하심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다 무릎 꿇게 하신 위대하심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신 위에 신, 주 위에 주, 권세 위에 권세, 그분이 나를,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나를 그분 안에 품으셨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찬양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어요. 그리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나머지 지금 행하고 계신 거예요. 다 이루셨는데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시는 이유를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가서 처소를 준비하겠다 하신 그 처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성전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우리 심령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맞습니까? 우리가 거하는 처소가 어디예요? 내가 어디 거예요? 내 안에 이 몸이 홀연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져서 영원히 사는 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내가 거할 처소가 되어져 여기서 찬양을 하니 성전이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니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잠잠히 주님만 의지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복 있는 자를 계시록 22장 14절에 뭐라고 해요?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우리의 더러운 옷을 빨고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져야만 성전에 들어가요.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그 생명과실을 먹을 수 있어요.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는데 이 문이 하나님이 단 하나 십자가만을 문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피를 가져야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말한 것처럼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어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던 자인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는 입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전,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면서 정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시계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면 지식에까지 모든 생각과 마음, 지식, 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양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져 있고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3절로부터 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를 찬양할 때 여기서 나팔은 양각 나팔이에요. 양각 나팔, 뿔나팔을 언제 해요? 여리고 성을 돌면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제일 앞에 나간 자들이 이 나팔수였어요. 여호수아서 6장 4절을 보면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언약궤가
나팔을 부는 자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곳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행진 속에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하는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정사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모략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찬양과 함께 여리고성을 일곱째 날 여섯 번을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이 나팔 소리는 그러니까 승리의 나팔. 승리한 것을 이들은 나팔을 불면서 찬양하라고 하는데,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주님을 찬양하되 그분의 승리를 경험하고 찬양해라 이 말이에요. 또한 기도를 했을 때 이미 들은 줄 알라 그랬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아직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승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는 나팔을 불면서 6일을 돌았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을 찬양하고 잠잠히 말하지 말고 주님이 행하실 그때를 기다리는 거. 그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를 치며 춤추며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고, 또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 제금이라는 건 심벌즈를 의미하고 있어요. 탬버린을 치면서 춤추고 찬양하는데, 이 소고가 이제 탬버린,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춤추며 찬양하는 것, 그분이 승리를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아직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이, 여리고성이 아직 무너지지 않은 것 같이, 내 앞에 견고한 것이 아직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이미 무너지기로 작정되어 있죠. 그래야 가나안의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니까 무너지기로 작정되어진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것이 있어도 그것은 무너지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탬버린을 치고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십자가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머지 것을 당연히 다 이루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의의 나라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승리하신 주님을 모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만 가면 그분이 하나하나 다 이루시는 거예요. 나팔을 불며 찬양하며 진군하는 자들을 뒤에 언약궤가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경건한 자, 호흡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입맞추기 위해서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찬송받으시고 분명히 계획하신 모든 일을 그분이 다 이루신다라는 걸,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앞에 지금 문제들,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문제들 다 확실하게 이루실 걸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거야. 까불지 말어. 아무리 그래봐 소용없어. 여리고성 그건 무너졌어. 언제? 7일에. 이게 비밀이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제 7일에 쉬셨거든요. 예수님의 안식이 내게 온전히 100%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서도 이 끝에서는 조금 근심이 남아있어. 어둠이 남아있어. 빨리빨리 다 제거해버리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서, 그래서 내 궁창에서 주님을 찬양한, 여러분 궁창이 어디 있다고요? 이 안에. 내 혼이 궁창이, 궁창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찬양하고 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주님을 믿고 찬양하면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 찬송이 온전히 찬송이
되게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찬송을 드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편 150편 6절에 호비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이 회복되게 하신 예수님. 이 예루살렘 중건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회복입니다. 이 회복을 주신 예수님. 내 안에서 온전히 나를 회복하시고 또 나에게서 낳은 내 자녀들을 회복하시고 내 가정을 회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분을 믿고 찬양하십시다. 호비 있는 자들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 이루셨어요.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믿으셔야 돼요? 끝까지. 가는 길이 혹 험할지라도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그동안 심판을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매일매일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참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복받을 자가 어떤 자인지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 알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으시고 모든 만물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경건한 자손이 되게 하시도록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호흡 있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다시 임하셨을 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자가 없는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이 기뻐 받으실 의의 제사를 드리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산재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입맞추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잠잠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 옆에 우리는 참으로 기뻐하는 자, 심히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크나큰 은혜를 주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시옵소서. 잠잠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기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